일단 주의한과 녹화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칼로리 소모, 굉장히 큰 운동으로 새로운 운동입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어도 혼자 계속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새로운 도구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 어떤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주희양은 어떠세요? 혁수 씨와 같이 호흡 맞추는 게. 저도 네. 혁수 오빠랑 같은 팀이 됐을 때, 왜 했는지 뭔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요? 제이! 마천이! 여러분 계속 만들어요, 주희양이. 여러분 계속 만들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요? 눈좀 아프세요.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먹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아, 굉장히 잘 맞아서 네. 네. 같이 한번 회식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회식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끼시기만 아 알겠습니다. 네, 딱 보기만 해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케미가 기대가 되고요. 주희야, 이렇게 배우시면서 모모랜드 멤버들 가운데 아, 이 친구도 이 운동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멤버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걸 얘기해도 되나요? 첫회 위주로만 이제 수영을 첫회 오픈이 위주로. 됐으니까. 저희가 첫회 수영이었잖아요. 네네. 저희 리더 혜민 언니? 수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요? 네, 조금 쓴맛을 한번 보고. 아, 물맛을. 네, 이런 호흡 이런 걸좀 하면서 네. 리더의 그 참을성 그걸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지금도 잘 참고 계시지만 그래요?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모모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네. 수영하면서 이렇게 호흡 음파 열심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니죠? 사랑해요, 혜미 언니. 그래요. 마무리 좋았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 선수님께 시험을 배웠잖아요. 아, 박태환 선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양치승용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양치승 트레이너를요? 네, 수영으로.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 네. 사실 형수 씨가 수영을 그때 처음 배우신 거잖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반신욕 이상으로는 잘안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시도를 할수 있게 됐다는 점이 네. 큰 의의가 있지 않나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유세윤 씨는 요즘에